오늘 어떤 간증 4276의 주제는 마귀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귀신은 내 어떤 간증을 읽고 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아, 성도들이 이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참 마귀하고 귀신을 구별 못하고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좌를 노리다가 추방당해서 이 땅에 와서 마귀 사탄의 두목이 됐죠. 그런데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잠을 자든지 안 그러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뭐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러지 못하고 원한을 많이 샀거나 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공중에 떠다녀요, 귀신이. 나는 이렇게 귀신을, 우연찮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또 귀신과 대화도 했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의 막내딸을 몸에 들어가서 그 막내딸의 인생을 망치는 걸 봤어요. 물론 이런 귀신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쫓아낼 수가 있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갚아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추앙당한 루시퍼 천사장은 이 땅에 와서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귀신은 인간이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잠자든지 하늘에 오르지 못한 인간의 혼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4276 주제를 마귀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주제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계약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물질의 욕심을 많이 부리는 그 돈을 회계를 관리했던 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말하죠. 돈을 하나님 머리에 두면 안 된다. 두 사람을 섬길 수는 없느니라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돈보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허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머리에 무엇을 자기 아들이 더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자기가 제일 섬기는 것 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 물질을 아래에다 두었을 때는 거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창세기 보면 사탄이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한테 공격하지 않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강한 자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약한 자를 틈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갖다 유혹해서 아담을 무너뜨리죠. 사탄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사탄이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귀신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한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덤에 잠자지 못하고 하늘로 오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귀신들은 아주 즐겨요. 그러니까 조상 저주라 하는 거지, 조상 저주 뒤에 귀신이란 게 붙어 있어요. 자기 부모라든지 그 윗대 조상이 지어놓은 죄를 그다음 후손이 그 귀신이 즐기고 악독하고 엄청, 그런데 그 능력이 강한 종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는 얼른 꼬리를 내리고 아주 순해져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귀신은 강한 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약한 자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귀신, 어떤 그 집사님의 막내딸을 공격했더라고요. 그 딸들 중에서 뭐큰 딸은 똑똑하고 뭐 둘째 딸도 있고 막내딸은 약하죠. 그러니까 그또그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을 공격해서 그 집사님이 지은 자기 그 억울했던 그것들을 거기서 평생을 그 막내딸에게 들러붙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미친 짓을 하는데 정말 수십 년을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조상 저주 귀신은 질기고 그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지치지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귀신 쫓아줘도 다시 들어와요. 귀신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로서 통하는 것이 그이 귀신 들린 자를 두 가지로 우리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나눠 볼수 있어요. 하나는 의학적인 그런 뭐 현대인들이 뭐 어떤 약물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정신질환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조상 저주 귀신이나 정말 귀신이 들린 경우예요. 그 조상 저주라든지 귀신이 들린 자는 기도했을 때 나아요. 났는데 이제 현대의학으로서 했던 것은 그 약물을 같이 복용하면서 기도를 같이 해야지, 조상 저주 귀신이라든지 일반 귀신 들린 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그냥 약물이 통하지 않다가도 그런 영적 강한 사람 만나면 그냥 떨어지고 멀쩡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제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상 저주 귀신은 질기고 강하고 굉장히 오래가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철야를 날마다 다닐 때 일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철야 예배에서 앉아 있는데, 너 손을 앞에 앉은 그 여자한테 등을 쳐라 그랬을 땐, 아이고 이제 멀쩡하게 그냥 앉아 있는 부인한테 내가 왜 등을 쳐요? 앞에 나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등을 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어요. 뭐 봉사 집사님들이 네 명이 와서 떼매고 갔는데 다시 또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내 칠한 걸 내가 안 쳤더니 이렇게 예배를 방해치고 이러구나 싶어서 그냥 손을 확 쳤어요.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한테 귀신 들린 능력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야 예배를 날마다 다녔는데, 그때는 원수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날마다 갈급하니까 날마다 저녁밥 먹고 뭐 저기 한 11시쯤 그 차를 몰고 뭐 철야 예배, 여의도 철야 예배 바울성전에 가서 날마다 살다시피 했죠. 철야 예배 다 끝나고 밤에 또 들어와서 자고. 그때인데 또 그리고 늘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뻤어요. 막 뛰어가고 그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영성이 강해지고 그러다 하나님 만나서 충만해지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뭐 외부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모든 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게 철야 예배를 등을 치라 했던 그 부인 사건 이후부터 내가 이 철야 예배 바울성전 들어가는 통로를 들어가면은 생전 처음 보는 그 남자들이 노숙자 같기도 하고 뭐 그중에는 또 핸섬하게 옷을 양복을 잘 입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그 장의자에 들어간 통로에 줄줄이 앉아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줄줄이 몰려와요. 몰려와서 서로 밀치면서 나를 먼저 와서 공손 인사를 해요. 90도로. 90도로 공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안이 벙벙하죠. 내가 무슨 이 남자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보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서로 막 반갑게 웃으면서 아주 수십 년 사귄 사람처럼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수십 년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 나는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막 몰려와서 먼저 자기가 나한테 먼저 눈도장 찍으려고 먼저 와서 서로 밀치면서 기운 센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달려와서 인사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뒤에 가서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목사님인가 뭔가 나는 그때 평신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공손 인사를 하더라고요. 줄줄이. 그것이 날마다 그래요. 하루는, 그날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바울성전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늘 멀쩡하게 웃으면서 아주 좀 남봉꾼 같이 생긴 남자가 하나가 옷도 굴쟁이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또 연예인처럼 하고 서서는 생긴 것도 아주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그러고 늘 친근하게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그러더니 하루는 이렇게 가는데 나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그다음 자기 머리에다가 동그라미를 긋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저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머리에다가 동그라미를 긋는 것좀봐 그래. 나는 그때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래 보니까 자기 머리에다 동그라미를 긋는 거예요. 자기가 미쳤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어머나 저렇게 미친 사람이 왜 저렇게 멋지게 차려입어?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것은 전부 의류 함에 가서 쓰레기에 버리는 의류로 가서 거기서 다 골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이제 뭐좀 있는 동네 가면은 멀쩡한 옷들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워 입었나 봐요. 그래서 참, 저기 귀신 들리자는 영적 능력이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저주 같은 경우는 길고 질기죠. 뭐 간혹씩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아주 제가 이제 철야배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와서 땅바닥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머리를 내 앞에다 대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기도하기 좋게 내 앞에다 갖다 무릎을 딱 땅바닥에 꿇고 앉아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안수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속에 든 귀신을 쫓아낼 사람을 알고 눈도장을 찍으려고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에서도 그걸 볼수 있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생전 처음 낯선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영접하고 제일 알아보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나 바울은 귀신을 그 몸, 여기 있는 몸에서 쫓아내줬죠. 근데 이제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하소연해서 자기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든지 마귀 사탄이 그를 우리가 그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려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성경은 수도 없이 죄를 짓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러죠. 원수를 갚다가 오히려 죄를 더 지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는 이미 예정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죄 없이 돌아가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수도 없이 예수는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참에그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인류 죄를 대신 사함을 받고 자기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러죠. 내 잔을 이 잔을 좀 나한테서부터 돌려주세요. 자기가 먹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큰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 없이 못 박아야 인류 죄를 대신 속량을 할 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고 그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께서는 순순하게 그 소사일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 늘 작은 소형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러죠. 빛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은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늘 갖고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좋아요. 작은 소형 성경책을 늘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늘 걸어줬어요. 그리고 집에다 사방에다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사 와서 제일 먼저 사방에다 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주는 걸 영적으로도 느껴요.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십자가라는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을 지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몸에도 지니고 집에도 배치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사탄과 계약을 하실 때 너가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여도 좋다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을 죽였을 때는 대신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너들은 죄 짓지 마라.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남의 흉도 보지 말고 이렇게 남은 사기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죄 짓지 말라. 원수 갚을 일 있으면 원수가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 질병을 보면은 그게 무슨 죄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이제 이 질병과 죄에 관해서 연관된 것들은 다음 이제 시간이 날때또 주제로 삼아서 깊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위가 아프면은 100% 그런 죄고 또 어떤 부위는 그런 뭐 인색하고 그래서 생긴 질병도 있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을 때 생긴 질병이 있어요. 100%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도 많은 사람을 기도하다 보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루가 끝나는 날 샤워를 하듯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알게도 짓고 참 그런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지은 죄를 그날 와서 깨끗이 씻고 샤워를 하듯이 날마다 자기 전에 주님 오늘 내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에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게 습관적이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도 살인해놓고 오늘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내일도 살인하고 와서 오늘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간통하고 간음하고 오늘도 간음하고 용서해. 그런 것은 듣지 않으시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알게 진지 모르게 진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또 영적으로는 늘 기도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귀 사탄과 귀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은 4276의 주제는 마귀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